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차를 우려마시는 다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간은 녹차나 보이차, 꽃차, 그런 국화차 같은 종류를 우려마시는 다간이 되겠습니다. 속에는 자잘한 구멍이 있어 굳이 걸름망이 필요 없는 요 다간만 있으면 우려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을 한 덩이 뚝 떼어서 동글동글하게 비벼서 송편이나 만두 만들 때처럼 중간을 엄지와 중지로 꾹꾹 눌러가면서 바닥을 만들어서 나머지 흙을 밀어내서 옆으로 높이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간의 몸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핀칭으로 하고 나서 이 위에다 코일링으로 한 단 더 올려줄 겁니다. 오늘 다간을 요 하나와 다시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윗부분을 일단 만들어 두고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코일링으로 다시 윗부분을 한단 올려주겠습니다. 겉부분과 안쪽을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위로 올려서 이거를 뒤집어서 놔두겠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윗부분은 이제 입술이 될 부분이 될 거고 그 엉덩이 부분은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뒤집어 놓겠습니다. 뒤집어서 가루 정도 비닐 위에다 굳혀 놓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코일링을 한단 올려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작업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